결과를 보면 무엇은 그대로 되니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싶고요. 평가를 보면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명령을 보면 뭐라고 칭하시고 이름들을 전부 붙여주시고 시간적인 구분을 보면 이는 날이니라.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섯째 날까지 일장에 표시를 하시고 2장 첫 번에 이제 일곱째 날의 안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의 창조의 특징을 보면 순서가 모든 만물 뒤에 최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저번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대요. 그래도 얼굴이 우측근같이 쭈글쭈글하지 않고 아주 피부도 고왔대나요? 글쎄, 나는 그때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위에도 물로 덮여 있었고, 땅에도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자연에 노출돼가지고 바뀌어야 될 이유가 팩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도 길고, 얼굴도 전부 미남 미녀였었다. 스킨케어 하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이런 거로 덮여 있는데, 지금 주시들이 보면은 삼중천 하늘을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조금 우리가 보는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있죠. 그 거리 있는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래, 이제 그런 안에서 보면은 외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게다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은, 해를 갖다 만든 것이 언제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BC 나타나는데, 이때에 태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태양이 먼저 있고 지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도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기를 보면은 삼위일체의 특별한 협의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대화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모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 거는 다 그냥 만드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의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 우리에게 넣으셨다. 이 많은 그 동물을 그 많은 숫자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은 것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피조물인 사람에게만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3분설과 2분설, 영과 혼을 나누는 육신과 영과 혼을 세 개로 나누는 거, 그러면 육신과 영과 혼을 하나로 나누는 2분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는 3분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스피리추얼한 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동물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든 재료는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한때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말세 주말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죽지 않고 산 자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흙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그분들도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에 잠겨있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살아내신 우리 주님께서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은 어떤 육신입니까? 바로 그러한 육신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목적은 피조물이 통치자다가 되고 그거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우리의 권한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통치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혼성과 혼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에 점점 심해가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보지 못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버려지면은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한 우리의 신분, 또 언약에 사인을 한 우리들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어진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부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다시 한번 증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증거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산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는 경주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이곳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읽습니다. 이 말씀 안에 또는 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는 체험하고 나날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머물러 있을 곳을 거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고통이 없는 절대 행복이 우리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는 그 시점까지 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에게 당하는 모습들과 우리에게 일어날 여건과 환경과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절대 행복 주님을 만나야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절대 행복 우리가 주님 만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누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성경 66권을 한번 바라보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쓸만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 그날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만큼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의 안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가요?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관리하고 통치하라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때마다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조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배하고 인간을 창조했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이날 이때까지 고대하고 기다렸나이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부터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아무 세상의 고통과 여태 희망이 없어 살던 우리의 모습은 다 떠나가 버리고 수고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만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해가고 주장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에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 성도님들 또 이 미국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다고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놓고 나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고 그때는 알 수 없지만은 그곳을 향해서 준비된 믿음으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진전해 나가면서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시고 우리의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주의 능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축복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복음 방송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종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